1.65A네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입력되는 절기를 측정해 보면 2.16A가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6A, 그러니까 1.64A가 들어가서 2.16A가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입력되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16-1.63이니까 그만큼 양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겠죠. 전류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겠죠. 그게 MPPT 컨트롤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방법들이 전용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세팅을 할 때는, 이건 단순하게 여러 개의 장치를 프로그램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이피솔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IM이라고 하는 적외선 연결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연결 장치를 휴대폰에 꼽아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컨트롤러와 인버터를 직접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컨트롤러 상에서 리얼타임 모니터링과 그리고 디바이스 세팅, 배터리 세팅, 그리고 로드 세팅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 올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두 컨트롤러와 휴대폰과의 연결 방법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적외선 센서는 이 뒷부분에 있고,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컨트롤러의 아랫부분에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즉, 적외선 방식을 통신하기 위해서는 송신과 수신 부분들이 방향이 일치하도록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지만 어쨌든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컨트롤러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시게 되면 태양광이 20.2V가 출력되고 있고, 이 전류가 2.09A가 컨트롤러부터 배터리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2.09A가 생산이 되고, 2.09A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터리로는 2.91A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현재 꺼져 있는 상태고요. 로드 쪽 제어를 보시면 로드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LED 램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N으로 바꾸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연결되어 있는 LED 램프는 10W짜리 램프인데요. 현재 1W짜리 10개가 연결되는 상태고요. 이 10개가 전부 350mA로 밝혀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변경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값을, 전류값을 바꿔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100mA로 변경을 했고요. 이 값을 컨트롤러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어둡게 했더니 램프가 많이 어두워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값을 직접 변경을 해서 컨트롤러의 밝기, 컨트롤러를 직접 지향하실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제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시진 않을 텐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을 세 가지 단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세 가지 단위 또는 밤에 두 개, 새벽에 한 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밤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시간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변경이 됐고요. 이럴 때 디밍의 밝기를 많이 낮출 수도 있고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번은 밝기를 100으로 설정해 보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서 밤 시간 동안 12시 이후에 어두워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또 어둡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입력되면서 램프가 꺼졌고요. 현재 테스트 모드 중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 입력되는 상태에서는 바로 켜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온오프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V 이하로 태양광의 입력이 떨어질 경우에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6V 이하로 태양광에서 전압이 입력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보통 이 경우에 10분 정도의 딜레이 타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값이 디폴트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실험위에서 바로 온오프 되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입력 부분을 꺼버리게 되면 바로 램프가 켜지죠. 램프가 켜지는데 이 켜지는 값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값을 굉장히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얼마 정도로 했냐면 값을 보시는 것처럼 10%만 설정했기 때문에 350mA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35mA만 현재 LED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디밍 기능에 의해서 밝기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